이제 이걸 이렇게 빵가루를 묻혔으면요. 네. 한번 이런 거 하실 때는 얼리시는 게 좋아요. 살짝. 네. 살짝 얼리시면은 아무래도 그 깨질 확률이 적어지거든요. 저거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동그란 이렇게. 애들 좋아하는 모양, 별 모양, 하트 모양 뭐 이런 거. 나중에 우리가 써야 될 망고. 망고가 없으면 뭐 오렌지 괜찮아. 잘 보지 못하시키로 하면 나오니까 불안하네요. 벌써 노릇해졌는데요. 네, 이렇게 해서 하실 때 네. 기름을 완전히 담그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기름을 껴얹어주세요. 아, 껴얹는 이 맛있는 커틀렛집에 가면 기름을 껴얹어가면서요. 아. 그러면 더 그 공기하고 기름하고 닿는 면이 적어서 더 바삭해지거든요. 도미 같은 거 튀길 때도 생선 같은 거 튀길 때 위에다 계속 뿌려가면서 하죠. 뿌려가면서 하죠.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노릇노릇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. 저기는 또 겉은 우와.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자, 여기다가 망고는 듬뿍 오, 맛있겠다.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줬던 망고 소스 있죠? 아우, 망고까지. 뿌리시고, 새싹 있으시면 새싹. 저는 집에 새싹이 항상 있진 않는 관계로 파를 많이 사용하죠. 정말 너무 간단하잖아요. 이 캔 하나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다 해서 한 10분 정도? 네, 다 됐습니다.